정봉주 전 의원 미투와 관련해서 또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방송을 해달라. 네. 방송은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근데 무슨 방송을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뭐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뭐 대중이 믿고 싶어하는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이라고, 원래 사실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사실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정하면 사실이 안 돼요. 아, 많은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사실에 대해서 이게 객관적이야, 이게 팩트야, 뭐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저 인간은 팩트가 뭔지 알긴 하는 소리야.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역사에서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실이 되는 거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건 허구라고 그래.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거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의 심리와 입장, 그리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의 심리와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더 우리가 사안을 정확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자라는 분이 자신이 대학생 신분일 때, 자기가 대학생일 때, 네, 네. 정봉주 전 의원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기사에 언론에 올려왔는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려는 그날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가 정봉주 씨의 서울시장 출마는 도저히 내가 묵과할 수 없다, 저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정봉주 의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거를 폭로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공작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들이 그렇죠. 많은. 그러면 이제 간단하네요. 어떤 그런 게 공작이고 음해였다면 정봉주 의원은 그건 음해인데, 가해자라는 혐의를 받는 정봉주 씨는 본인이 그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데 뭐 정봉주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일이 없다, 네. 나는 성추행 한 일도 없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날 보고 성추행했다면 그건 음해다, 그러면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예정한 대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출마 선언을 연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정봉주 씨가 아이돌 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죠? 정치계 아이돌 스타잖아요. 그 사람이 상당히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실 정봉주 씨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게 그렇게 깨끗하다는 생각보다는 좀 개차반이에요. 조금 거칠고 천박한 용어도 많이 그래서 제가 쓰시고. 개차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나 그분 그렇게 뭐 크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저분이 인기가 좋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 이 국민들, 대중들은 시정잣배에 준하는 정치인이 가장 솔직하고 정당이 간다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솔직함도 잘 드러나고,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깔때기? 네. 깔때기 전공이잖아요. 그럼 그 깔때기를 출마 선언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냈으면 이분은 정직한 분이라는 걸 내가 믿겠는데, 갑자기 깔때기가 사라지고 껄때기만 남아있어. 아, 이분이 진짜. 자신의 장점이 뭔지를 좀 잠깐 그렇죠. 헷갈리셨네요. 그분이 뭐 도덕성 운운하고 그럴 때 웃기고 앉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한 번도 그런 거 기대 안 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껄떡대는 본인 모습을 놓으니까 과거에 껄떡댄 게 갑자기 조금 단서가 보이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본인이 깔때기를 쓰는지 껄떼기를 쓰는지 헷갈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난 안타까운 게 생각한 게 정봉주 씨가 본인이 진짜 자기가 서울시장을 넣어오는 것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또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에서 절대적이고 본인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출마 선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짝 흔들리셨군요, 그때. 그럴 때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이 되려고 했던 거는 그분이 저는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는게 아니라 나 인기 좋거든요, 나 나가면 될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분이 출마 선언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살짝 마음에 공감대가 없긴 했어요, 저는 인지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네, 젊은 서울, 뭐 하나 된 서울, 탁 트인 서울,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보는데 본인도 뭔 믿지 않는 소린가. 구호와 가치를 주장하면서 지 인기를 믿고 지 유명세를 믿고 서울시장에 나온 그 마음을, 그 심리를 이걸 뭐 해프닝이라고 하든지 미투의 뭐한 사례라든지. 근데 그분의 사고가 비교적 개방적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딴이 뭔가 하겠다고 하니까
훨씬 나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정치라는 거는 인기를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보면 연예인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정봉주 씨가 깨끗하다고 기대하는 거는 완벽한 착각이라는 거죠. 아. 정봉주 씨는 더러운 또는 지저분한 MB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 MB의 지저분한 거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는 맞는데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는 착각을 한 대중이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성추행을 했다라는 이슈는 좀 남아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느냐, 그것이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투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과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성추행이고 성폭행이면 피해자 가해자로 해놓고 그 가해자라고 하는 인간은 죽일 놈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녀사냥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저분이 인기가 좋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대중들은 시정 잡배에 준하는 정치인이 가장 솔직하고 정당이 간다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겠다. 그거를 시정 잡배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중 정치인으로 크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나는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걸 왜 폄하했다고 그래요? 나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그때 가장 핵심 포인트 어디에서 미싱을 하고 어디에서 실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만회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 있었다라는 요거를 잘 이야기하면 네. 정봉주 의원이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되는 실수나 그런 부분을 잘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방송을 했거든요. 내가 정봉주 씨를 그때 다루면서 생각을 해봐요. 정봉주 씨 참 안타깝다고 그랬죠. 네. 서울시장 선언을 결국에는 거의 열흘이 지났어. 그 자리에서 박사님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 본인이 항상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미뤘겠지. 떳떳하다면 떳떳한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밀어넣고 다시 그게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잘못한 거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반응까지 미리 예상하셔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아 당근이죠. 지금 이분들이 근데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오늘 되게 정봉주 씨가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하시면서 입장을 네. 눈물을 찍은 흘리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 안타깝지 않아요? 이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제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지 않나요? 마치 본인이 진심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뭔가를 표현하는 거. 이미 우리는 정치인들은 너무나 그거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정봉주 씨가 그거를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저분이 이제 정치인 플러스 배우까지 전환이 됐구나. 이 자리에서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진짜 사람들이 너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받아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뻔하디 뻔한 이 정치권에서의 눈물 전략을 리사이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중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아 대중들은 그런 댓글을 좀 달긴 달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네 이미 참 얼마나 이미 대중들이 탁 봐도 벌써 뻔히 수가 보이는 그 행동을 정봉주 씨가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네, 안타깝죠. 네, 네. 우리는 적어도 정봉주 씨가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또 본인이 뭐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진짜 감옥에 1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이 정봉주 씨를 감옥으로 보낸 MB가 이 감옥으로 가야 되는 이 역사적 순간에 얼마나 이분이 진짜 본인의 진정성을
이 서울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너무 뻔하디 뻔한 진부한 눈물 전략으로 나가면 그분이 아무리 억울한 게 많고 아무리 그가 한 게 있더라 하더라도 그건 전략적 미스라고 그러는 거거든. 감정이 복받쳐도 꾹 참았어야 더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인이 감정이 복받친다. 본인이 감정이 복받칠 때는 그냥 다른 데 가서 눈물을 흘리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전략적 미스다. 평소에 우리가 봉도사가 이야기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봉도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을요. 그때 그 형 살러 들어가실 때도 눈물이 비쳤었어요. 비쳤지. 우는 눈물을 참고 눈물을 안 흘렸어요. 아, 그렁그렁 했어요. 이렇게 박사님. 그 거의 생중계가 되듯이 했었는데. 생중계 되듯이 했는데 이런 쇼 안 했어요. 진심과 본심을 알려주는 데에서는 이미 그거를 스스로 팽개치고 도망간 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인 눈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봉도사가 지금 복당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 복당하는 거를 원해서 복당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결정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최고위원급, 민주당 최고위원급 중에서 누가 봉도사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거를 원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근데 그게 없는데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난리를 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복당 신청을 했을 때 참 그 시기하죠. 아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심정은 좀 짠했어요. 저는 짠하죠. 네. 본인이 나아갈 때와 나아가지 못할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이 감옥에서 나오고 봉도사가 언론 뭐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정권도 바뀌면서 본인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갔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복권도 됐고. 그렇죠. 유일하게 복권도 그랬을 때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왔을 때 아마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어차피 인정 안 하고 무시했을 거군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봉도사가 서울시장이 되는 거를 그래 너 서울시장 해라 라고 박수치고 지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봉주 씨 같은 또 봉도사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 네. 본인의 존재감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지하고 박수치는 사람은 없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내분으로 망하고 권력싸움으로 망하고 그거의 또 다른 증거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 왜 프레시 아니지? 라는 질문부터 그 정봉주 씨 머리 좋잖아요. 그분 그 좋은 머리로 왜 그걸 한번 안 던졌을까요? 그리고 내가 왜 시정잡배라는 용어를 썼냐 하면 뭐 무슨 교회 목사님처럼 그룩그룩한 도덕적인 험결을 추구하지 않는 그 이미지로 살았던 사람은 시정잡배라고 인식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역겨운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 시정잡배가 그래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야 와봐라 나 내일 감옥 갈지도 몰라 그 참 긴박하고 절망절망한 순간에 차마 대놓고 들이대지도 못하는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한번 마지막으로 네 얼굴 보니까 내가 사지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순수함도 느껴지고 또 이 정확히 이 말을 정봉준의 그 전국구 팟캐스트에서 정봉준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희정 그 미투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라고 했는데 정봉준 씨한테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본인이 시정잡배라는 그 이미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사실은요 좀 시정잡배 같은 행동도 했어요. 그 참 마음에서 그 여자 관심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급한 마음에서 그 여자하고 만나서 한번 얼굴이나 보고 들어가면 짧은 순간에 뭐 제가 그때 정신이 없는데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어떻게 보면 소년과 같은 그 감성을 제가 그냥 노출을 해버렸네요 라고 했으면
찍은 것 같은 뭐 780장의 사진까지 가지고 내가 이게 그때 갔니 안 갔니 하면서 그를 보도한 기자를 또 다 고소까지 했어.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고소를 안 하는 희한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까지 또 안 나갔을 거거든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진 찍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도 찍어줘요. 네, 네. 아이돌 스타로서의 역할을 또 하긴 해야 되죠.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재밌는 거는 봉도선은 한 번 만난 사이도 아니고 몇 번 뭐 문자도 주고받고 몇 번 만난 것처럼 여자가 주장을 하는데 그런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차도 몰라요. 네. 그래서 됐을 때 본인이 난 네.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인이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60대 초반이라도 여기서부터 내가 많은 사람들이 봉도사가 본인이 그 일이 있어 날 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그 아가씨한테 호감이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들어갈 때 사실 이 이야기가 밝혀지면 마누라한테 진짜 내가 쪽팔리고 마누라한테 뜯길 거라는 거 각오하지만은 나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도 못할 그 정도 죄라면 저는 그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을 앞에 두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거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추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죽어야 되나요? 그게 제 첫째, 그게 제가 되나요? 둘째, 그게 제가 된다면 그 죄는 죽어야 되는 죄인가요? 그리고 그게 서울시장에 출마를 못하는 죄인가요?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분은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처럼 행동을 하시는 게 반감을 사고 있는 케이스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봉도사가 그 모습을 보였다면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거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잘 알아듣고 본인이 벗어나는 길을 가야지. 지금 거의 총 맞은 인간처럼 발부동을 치니까 아... 봉도사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서울시장이라는 헌욕심을 가지다가 그게 삐끗하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거를 일거에 날려버리는 이런 모습밖에 못 보이는 사람인가 라는 안타까움이 내가 들어요. 그래서 봉도사의 그 인간적인 면을 부각을 시켜야지 이 문제에서 극복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 이후 그 방송에 나간 이후라도 계속 사실을 밝혀야 된다. 사실을 밝히면 뭐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민주당 내에서 봉도사 진입하는 거를 싫어가지고 이 터집 잡고 있는 인간들은 복당 안 시킬 거고 그렇다고 봉도사가 무소속으로 나갈까요? 근데 쓸데없이 벌써 본인은 다시 그 딜레이된 선언을 하고 결국에 시정 잣배가 아니라 여의도의 바닥에서 노는 정치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오히려 시장 잡배인 게 더 나은 분이셨다. 이분은 서울시장은 아니었고 이분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하셨으면 그냥 그 안철수 씨 이준석 씨랑 나와가지고 붙었던 네 거기 그거가 사실은 그분이 가야 될 길인데 이분이 약간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프레시안이 사실은 이분 그 터트린 거는 상당히 의도적이었고 그런데 이분답지 않게 아주 어설프게 대응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이란 그것만 정확히 보면 이런 거 눈물이 뭐 이 진짜고 진정성을 왜 못 알았지 진짜 봉도사가 훌륭한 정치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인 정치인에서 조금 벗어난 참 재밌는 정치인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얼굴 그리고 뭐 심리 분석 이걸 이야기하면서 난 내한테 평소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제 삶의 해이를 갖고 있는 봉도사가 나한테 존경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악의 눈물보다 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봉도사가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내가 봉도사의 존경을 받을 뭐 행실을 한 것도 아니니까 별로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쓰니까 그분하고 방송도 여러 번 하고 그렇죠. 여러 번 인터랙션 하는데 한 번도 그 분이 나를 본인이 정치인의 탈을 내려놓은 인간으로서 나를 대한 적이 없어요. 정치인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으로 분석을 하는지 갑자기 인간의 외면을 얼굴을 외면했더니 너가 내한테 한 번도 인간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정치인이구나. 항상 정치인도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런 거 그거는 완전히 역같이 국민들을 보면서 말만 그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사람 참 진짜 분명한 정치인이구나. 다시 느꼈어요. 진짜 존경한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한 번이라도 출마 선언하기 전에 내한테 와서 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 변화를 깨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상담이라도 한 번 했으면 내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는 어떤 인간으로 살고 싶으냐?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한 번도 대화를 그런 걸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중간중간에 했어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그 인간이 지 욕심을 엉뚱하게 드러냈죠. 근데 엉뚱하게 포장하는 걸 보면서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그 피트의 법칙이 작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블랙하우스에서 봉도사 주장을 그래도 거의 반영하는 프로그램까지 했어요. 그런데 블랙하우스 방송되고 나서 블랙하우스에서 왜곡하거나 빠진 점 이래가지고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됐냐면 결국에는 저 사람들도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들 거 숨길 거 숨긴다고 저런 식으로 또 하는구나. 그거는 뭐 정치판에 하는 인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차버린다고. 근데 사실 여부는 지금 이제선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보여요. 저도 사실 뭐 지금 박범수도 빠지지 않고 들었고 뭐 블랙하우스든 뭐 지금 다스베이다든 또는 뭐 정봉주 정국과 하는 거든 뭐 팬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지지하는 입장이고 응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하나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사건 벌어지면서. 그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진짜 인간의 얼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룩그룩한 모습 또는 본인들이 부정하고 이 외면하고 싶은 찌질한 모습 이런 식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리얼리얼한 리얼리스트들의 행동이거든요. 낙곰수 하던 친구들은 리얼리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실은 그때 MB 치하에서 MB를 뭐 나름대로 욕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를 필요하거든. 근데 뭐 진짜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수준이 여전히 장돌뱅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이 나라의 어떤 운명을 바꾸거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위치로 이분들의 멤버가 나섰을 때는 하, 참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그랬을 때 그걸 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2판 4판이고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리고 본인은 억울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진짜 억울하다면 본인하고 그 이슈가 제기됐던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너는 나를 엉뚱한 그거에 했냐라고 했어야지. 마치 프레시안이 잘못된 기사를 써가지고 자기를 명예훼손했다든가 뭐 그런 식의 그걸 하는 거는 여전히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보이는 대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는 안타깝다 이거예요. 저는 솔직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에 있어의 정직이라는 건 가훈이 정직인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죠? 아시죠? 네, MB가 그게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네. 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